사무엘상 30장에서는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참전한 가운데 블레셋의 장관들이 다윗이 참전을 반대함으로 다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는 동안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 그일락 성이 다 함락되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 성을 보니까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간 것을 보고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죠. 어려움을 당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족들을 잃어버리자 슬픔이 크게 달았고 오히려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고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침착하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고 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기를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에봇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시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00명이 뒤를 따라가지만 너무 피곤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200명은 머물러 두고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갔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고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고 했는데 다시 먹고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에 속하시며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이 나는 애굽 소년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아말렉이 다 시글락을 불살랐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군대로 나를 인도하겠느냐 하니까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면 내가 당신을 군대로 인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따라갔는데 3일 동안 간격이 있었지만 이 아말렉 군대는 계속 진행을 하지만 노예들을 데리고 또 전리품을 가지고 가니까 먹고 마시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새벽에 이 아말렉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구원했는데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아말렉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리고 무리들의 자녀들이나 돼서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또 피곤한 자에게 쉼을 주며 병든 자를 또 살려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도하고 결정하실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200인이 인사하러 나오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전리품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좋게 해결하고 또 찾아왔는데,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없다. 똑같이 분배하자. 그래서 다윗이 전리품을 군대에 참여한 400명과 더불어 200명들에게도 똑같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며 또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또 그런 시험 속에 있을 때라도 침착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와 평안으로 승리하는 그런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말렉을 물리친 다윗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뜻하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